오늘은 저번에 한 7빛깔 이유식 볼로네제 뇨끼에 이어서 주황색 당근 케이크와 노란색 바나나 분유 푸딩을 만들어봤습니다. 삐약이가 너무너무 잘 먹어줘서 감격스러웠던 메뉴였어요.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. 이번에는 주황색 큐 잘라내고 고구마, 당근 오븐에서 구워줄게요. 시금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. 지금 바로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자고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어볼게요. 맛있어 해야 할 텐데. 노란색은 바나나 분유 푸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바나나 달걀. 자, 120ml 정도면 달걀 하나로 되니까. 약사님. 철분제. 다음에 마그네슘. 그러면 이제 바나나, 분유, 달걀이 됐죠. 푸딩을 보면 맨 위에 이제 까만색 칠흑층이 있잖아요. 익으니까 설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를 쓸까 하다가 설탕이 밀리지 않을 만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갈색이 날 수 있는 사과 퓨레를 가져왔습니다. 컵으로 할게요. 컵에다가
작가가 만든 사과 퓨레를 방금 만들었던 요 전자레인지 일단 40초 먼저 돌려볼게요. 먼저 40초를 돌렸어요. 잔이 따뜻해졌어요. 10초씩 끊어서 계속 돌려줄게요. 이거로 감싸주고요. 이제 수건으로 감싸서 이렇게 두고 한 15분? 15분 뒤에 조금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. 냉장고에서 한 4시간 정도 식혀주면 푸딩이 완성됩니다. 완성. 출렁출렁출렁출렁. 노란색 이유식 바나나 푸딩 사과 퓨레를 곁들인 바나나 푸딩 사과 퓨레를 올린 바나나 푸딩 완성. 한번 줘볼게요. 이수야. 먹을 수 있도록 마음에 드는데 베이비 당근 케이크. 어? 이것도 같이 줘볼게요. 찍어 먹을 줄 알아.